자, 심피디님 워닝 접는 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사정 없이 돌려주고요. 그리고 다시 다리를 옮겨주고요. 와, 너무 덥네요, 오늘 또. 자, 여름 휴가, 아트원에는 8월 1, 2, 3, 4 휴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벤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GV342번 찍는데요. 천만 은퇴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행여나 여러 가지 캠핑카들이 있는데, 물론 캠핑카들 다들 좋죠. 또 하지만 나름 본 차량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문도 황제차박 4인승으로 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승용차로 쓸 수가 있고, 차박 시에는 어떻게 변신하는지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심피디님 그늘 졌죠? 예, 제가 또 그늘을 또 만들어야 돼. 이렇게 햇빛이 있을 때는. 와우, 햇빛이 너무 따갑습니다. 자, 이렇게 따가울 때 우리 심피디님 손 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어닝을 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어닝 한번 펼쳐 볼 건데요. 가볍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어닝 때는 앞쪽으로 놓고 발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 세워줍니다. 어느 정도 높이까지 세워. 이제 많이 하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죠? 네. 네, 아주 쉬워. 자, 요때 차체 기사 안 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 내려서 연장해주고, 이렇게 올려준 다음, 또 역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또 사정 없이 또 돌려줍니다. 이렇게. 오, 어닝 이제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어, 이제. 네. 그 다음에 다리를 또 한번 옮겨주고, 또 이쪽도 뭐 혼자서도 충분히 여유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어닝을 펼쳐줍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사정 없이 이렇게. 훨씬 더 스무스해진 것 같은데. 창 내려오기 전 단계에서 반대로 딱 감아주면 텐션 마찬가지 앞쪽에 놓고, 자, 이제는 이렇게 다리를 반듯이, 예, 세워줍니다. 자, 심피디님 어때요? 간단하죠? 네. 뭐 이거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승용차인데, 평소에는 승용차를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늘막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국내 최초 아트원에서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일체형 사이드 어닝을 성공했습니다. 물론 어닝 월드 있죠. 얼마 전에 어닝 월드 발표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어닝까지만. 자, 중요한 거는 내용. 천만 은퇴자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심피디님 이쪽으로 오시죠. 그늘로. 예. 그늘 되죠. 이쪽으로 오시면 일렬 쪽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렬 쪽 오픈했습니다. 일렬 쪽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실내 코튼 베이지 컬러,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에 실내는 코튼 베이지, 그리고 앞쪽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거가 하나 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고 블루투스 마이크, 블루투스 마이크, 마이크 잠깐 해도 돼? 블루투스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설명하면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노래 한 곡 틀어볼 건데요. 이렇게 노래를 틀면 스피커 볼륨 한번 켜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차를 사가신 유성주 가수분 걱정마 아주 인기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이렇게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그리고 후속 모니터의 영상, 노래방 영상이 전체 스피커로 나오는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라는 거. 그죠? 스마트 TV는 자체 스피커에서만 나오지 않는데,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블루투스로 연결하면은 전체 스피커로 나온다는 것을 또 한번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열에는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컬팅 자수 라인 매트, 그리고 뭐죠? 냉온 올 여름에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냉온 커블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쪽 블루투스 스피커 마이크도 있다는 거. 이거 제 겁니다. 이거 손님 거 아니고, 물론 손님도 선택을 하셨고요. 마이크 놓고 해도 되죠, 이제는. 네. 예. 자, 1열 쪽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핵심 은퇴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황제차박 4인승 2열 쪽 열어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뭐 전체적으로 비춰보면은 거실 어마어마하게 넓죠. 자, 이렇게 유튜브 바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레이 컬러, 그리고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컬러가 있다고 했죠. 우와, 심피디님 완전 천국이에요. 완전 천국. 예, 네, 완전 그냥 뭐 거실 집의 마룻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닥 쪽 비춰요. 유튜브 바닥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튜브 바닥은 이렇게 청소 관리하기가 너무너무 편초. 그리고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고 설명 자주 했죠, 심피디님. 네. 그리고 커튼 열어놨네요. 어두울까봐.
하대는 블랙, 원단은 뭘까요? 그레이 컬러. 이거 제가 추천한 겁니다. 왜냐? 이 차주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했죠. 원래는 어마어마한 캠핑카 사시려고 계획했다가 이 차를 보고 완전히 마음을 바꿔서, 그럼 뭐 최적으로 제가 한번 설계를 해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한 거고, 특히 이분들도 은퇴자분들인데 두 분 부부께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기로, 특히 낚시를 좋아하신답니다. 낚시, 골프, 등산 모두 할 때 이 차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필요한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말이 길었나? 일단 커튼을 내려놓고, 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 앉으니까 일어나기가 싫어. 자, 뒤쪽에도 냉온커블도가 있네요. 예, 그리고 아트 포켓이 있고, 자, 본 시트, 전동 침대 시트, 이거 세팅을 제대로 안 해놨지? 팔걸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찍찍이, 이렇게 해서 옆으로 해주면은, 바로 승차 모드가 되는데, 4인승 차량은 시트가 릴렉션 모드로 한다고 그랬죠, 심폐인님? 자, 이 모드는 거실 모드입니다. 거실에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앞쪽에 모니터를 딱, 지금 현재 노래방 틀어져 있는데, 유성주님의 걱정 마. 저희 고객님이시니까 이렇게 한번 틀어봤습니다. 자,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 그 얘기가 아니죠. 릴렉션 시트 설명해야죠. 자, 릴렉션 시트, 요번에 신형이죠. 새로 나온 거. 자, 이렇게 앞쪽을 들어 올려주면은 쫙 올라갑니다. 와우. 그리고 반대로 내려주면은 쫙 내려오고요. 자, 승차 시에 4인승일 경우에 이렇게 널널한 공간이 있어요. 근데 너무 앞에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승차 시에는 반드시 3점씩 안전벨트 있습니다. 3점씩 안전벨트를 꼭 이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본 전동 침대 시트는 롱레일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 당길 수가 있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당겨볼까요? 쭉쭉쭉쭉. 자, 이렇게 당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긴 상태. 자, 이제는 승차 모드를 보여드렸죠. 물론 은퇴하신 분들이 4명이 타신 경우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승용차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뭐 손자를 태울 수도 있고 아니면 지인들을 태울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게 목적이 다라고 그러면은 안 되죠. 사이드워니까 달려있는데. 침대 모드 한번 보여드려야죠. 네, 침대 모드가 발전을 했습니다. 릴렉션 시트는, 자, 등판부터 먼저 넘기겠습니다. 등판 2초 딱 잡고 있으면 자동으로 넘어가고, 언더 서포트 딱 잡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심피디님.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할 일이 없어. 단 하나 할 일이 있죠. 베개는 미리 한번 빼줄게요. 찍찍이 이 부분 잘, 찍찍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옆으로 딱 붙여주고 이렇게 뛰면 된다는 거 아주 편리하죠. 자, 그리고 등판 다 넘어갔고 자동으로 방석, 언더서프트 다 올라왔고, 방석이 이렇게 층이시죠. 층이시는데 이걸 없애는 버튼은 바로 아트원의 특허죠. 등판과 방석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해주는 시트 구조가 아트원의 특허입니다. 정말 수평계 이렇게 놓을까요? 수평계 놔도 될 정도로 완벽한 수평이 돼야만이 정말로 잠자리 개운하다는 거 자주 설명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시트의 연장, 바로 헤드레스트를 가볍게 밀어주면은 시트를 연장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벽에를 그대로 꼽아줍니다. 꼽아주면은 평평하잖아요. 예, 물론 벽에가 없어도 누워볼까요? 물론 이쪽에 있는 벽에를 옮겨줘야 되겠지만, 누워보면은 뭐 벽에가 없어도 등이 시원한데. 어쨌든 헤드레스트가 커졌기 때문에 베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자주 보여드렸죠. 어떠신가요? 이 정도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플러스 승차 시에 편리하게끔 한 릴렉션 모드.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당연히 테일게이트는 닫힙니다. 충분히. 그리고 후석 쪽으로도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전동 침대 시트를 이렇게 레바, 중간에 있는 레바를 잡고 뒤로 부드럽게, 어디까지 빠지나 어마어마하죠. 자,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는데, 돌출되었을 때는 꼬리텐트, 리어텐트가 있죠. 리어텐트가 있으면 이렇게 가려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침실 공간이 된다고 그랬죠.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바다다 하면은 뭐 둘이 앉아가지고 뭐 커피 한잔 딱 말 되는데. 아, 정말. 네. 자, 아트원에서는 꿈과 현실, 즉 현실 쪽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만 은퇴자분들, 우선 여러 가지 캠핑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소에는 승용, 제가 남해 270km를 왕복을 하루에 다녀왔는데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뭐 대전에서 서울 가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정말이지 편하니까. 승용차 같은, 특히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피로감이 훨씬 덜 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시트를 앞으로 다시 당기고 후석 쪽에서 어마어마한 거, 재밌는데? 재밌어. 와우. 자, 후석 쪽에서도 어마어마한 거 설명하러 가겠습니다.
자, 후속에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상부에 이렇게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차단 효과 있다고 했고, 캠핑등도 내재되어 있는데 전기장치 설명할 때 보여드리고, 밑에 쪽에는 옷걸이, 캠핑할 때는 수건걸이 맞죠? 그리고 침대 시트가 이렇게 앞으로 완전히 들어간 상태도 보여드립니다. 들어간 상태에서 여분이 남네요. 네. 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또 다른 짐을 싣고 캠핑 박스를 싣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거 설명할 게 아니고 전기장치 아트원의 꽃이죠. 짠! 아트원 AP330 올인원 파워뱅크입니다. 즉 300A 인산절 배터리, 그리고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가 장착된 말 그대로 올인원, 그리고 여유 공간, 그리고 소화기가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휴즈는 이 안쪽에 있어요. 지난번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안 보여줄게요. 그리고 가솔린 전용 에바스 패커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외부 충전기 배선도 있습니다. 자, 전기장치 사실은 여러 업체, 캠핑카 업체에서 어마어마한 실력들을 가지고 하는데, 아트원에서도 9개월 이상 나름 계속 실패를 반복하면서 결론 지은 것이 바로 AP330, 3바까지 충분히 가능한 300A, 그리고 3000W 인버터, 즉 전자레인지 등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는 전기양이죠. 예, 그리고 주행 충전기가 있으면 자동으로 충전되고 외부 충전도 할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쪽에 스위치 패널도 한번 비춰주시죠. 스위치 패널 깔끔합니다. 이제 마감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대로 계속 갈 거예요, 심피디님. 네. 예, 상부에는 무시동 히터 컨트롤, 그 다음에 메인 스위치, 그리고 220V 인버터 사용시 스위치, 그리고 캠핑 등 스위치, 그리고 트렁크 테일게이트 스위치,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리는, 그리고 USB 아울렛, 그리고 C가 아울렛, 그리고 적상계, 그리고 220V 아울렛, 끝! 그리고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패널을 올렸습니다.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더벤 따라하시오. 이제 최종 결정 났습니다. 아트원 전국 지사 모두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AP330 플러스 스위치 전부 다 포함해서 365만원. 자, 어떠신가요? 전기장치 설명이 좀 길었는데. 자, 오늘은 주제 1000만 은퇴자 분들, 여러 가지 캠핑카들 있지만 한 번쯤 우리 아트원에서 추구하는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4인승 황제 차박에 이렇게 올인원 전기장치, 그리고 사이드 어닝까지 하면은 어떠신가요? 자, 본 차량은 GV 342번에 담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똑같이 해달라고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서비스 해드립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어닝 월, 그리고 반다이 캠핑 선착순 두 분한테 계약 주시면은, 또 댓글도 달아주셔야 됩니다. 두 분한테는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린다는 것도 이 영상에 담아봅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아, 다음 영상은 GV343번인데 또 틀려요. 역시 사이드 어닝이 되어 있는데 실내는 전혀 틀립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날씨가 덥고 휴가철 얼마 안 남았는데 코로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아, 심피디님 어닝 접는 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사정 없이 돌려주고요. 그리고 다시 다리를 옮겨주고요. 역시 반대쪽도 다리를 옮겨주고요. 자, 이제는 자주 하니까, 숙달 되니까 뭐 이렇게 어렵지 않네요. 다시 반대로 사정 없이 돌려주고요. 어디까지? 40에서 50cm 정도까지 돌려주시고요. 역시나 다리는 이렇게 위로 올려서 완전히 접어주시고, 자, 쇠가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보게끔 해서 딱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다리로 올려서 조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쇠가 안쪽으로 해서 딸깍 한 다음에 바로 접어주시고요. 끝!